머리가 까치로 섰어요. 까문 거 맞죠? 비가 와가지고 아까 비 맞았어. 아, 비 맞은 거요? 예. 확실하죠? 예. 예는 시켜서 와야지. 야, 긴장 푸시라고. 네, 농담했습니다. 깔끔하세요. 첫째, 건강부터 얘기해줄게요. 본인은 항상 혈관 관리 잘해야 되겠다. 뇌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스트레스 잘못 받아버리면 본인 풍화요. 알았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젊은 나이잖아. 그죠? 근데, 예,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때도 젊은 나이겠지만, 요즘, 뭐, 나이가 뭐, 한갑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본인 60대 한 중반 되면, 풍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받으세요. 난 무음을 해놨어. 무음을 해놨어. 어, 괜찮은데? 뭐, 영업적인 거면 받으세요. 괜히 전부로 왔다가 손님 하나 아니, 놓칠라. 아니, 그렇진 내가 않아. 보기엔 딱 자영업인데. 그러니까 풍올수 있는 사주야. 비춰요, 또. 그런 사주라고 해서 비친단 말이야. 그래서, 종합검진 그런 거잘 받으세요? 꾸준히 받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뭐가 안 좋다면 꼭 반드시, 잘 처리하고, 잘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은 본인 나중에 날벼락같이 쓰러지면, 예, 뇌로 쓰러져요. 풍도 올수 있고, 마비도 올수 있다. 알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술은 드세요? 네, 합니다. 알아서 줄이세요. 알았죠? 이제부터는. 그냥 본인 삶에 있어서 본인은 심성이 나쁜 사주는 아니야.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예, 뭔가 나도 좀 편안하게, 무난하게, 열심히 살면서 부하진 않아도 남들처럼, 우리가 보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남들처럼 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사주인데 늘 그걸 갈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마누라 썼어도 일부 정사 아니고 몇 번째예요? 정확하게. 3번. 세 번째. 그만 팔자 벌써 내가 아까 쇼츠를 찍었는데 팔자가 센 사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도 팔자가 쎄. 어디 부분에서? 일은 본인이 하면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응? 인격심도 있는 사주고요. 그런데 항상 돈이 샌다. 돈을 못본게 아니라 돈이 샌다고. 어디서 셀까? 집안에서 샌다. 집안에서 돈을 세면 누가 문제야? 마누라가 문제다. 그래서 여복이 없다. 근데도 자식은 둘이 있네. 본처의 자식. 그래도 자식은 아버지를 섬긴다. 나중에. 뭔지 알겠어요? 예. 그래도 자기 아버지 불쌍하다 생각해. 그나마 둘다 딸이요? 예. 딸이어서 좋겠다. 아들들은 섬길 수 있어도 티가 안 나.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섬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딸들은 티가 나지. 그러니까 든든하죠. 예, 아들보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는 게 딸이라고. 아들들은 마음으로만 하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돼서 행동하다가 이미 늦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든든하겠다, 나중에는. 그나마 아내 복은 없는데 딸 복은 있다. 대신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가정이 깨질 것 같은데. 또못살것 같다고. 들리세요? 예, 말씀을 현실적으로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해주셨으면 아, 못 고맙겠어요. 산다고. 이게 현실적인 건데 왜? 돌린 게 아니에요. 자식은 나중에 효도할 자식들이고, 알았어요? 아버지를 뭐 원망한 딸도 있고, 뭐한 딸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래도 자식 복은 있다. 알았죠? 당신 늙고 병들 때 옆에 있는 게 딸이야. 여자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어쨌든 여자가 있잖아. 예. 여자 없다고.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길게 가야 앞으로 2년 가겠다.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럴까요? 서로가 안 맞아서 그럴까? 예, 둘 다. 둘다안 맞아요. 극과 극이 만났어. 예?
미에 인정이 될수 없는 또 그런 짝을 만났단 말이야. 내가 전처랑 그 전전처, 이게 세 번째니까 내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분 또한 어긋나는 인연이다.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긋나는 건 어긋난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이 사람 감당 못해요. 사고가 달라. 당신이랑. 왜? 당연히 사람 다 사고가 다르겠지. 그래도 남자고 여잔데 당연하겠지. 아니요. 가정이에요. 어느 정도는 조율이 돼야 되거든. 되지 않는다. 뭔지 알겠어요? 섞이지 않는다고. 뭐 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모으면은 세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어디서 샌다? 가장 가정에서 샌다. 근데 그거를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 점쟁이가 굳이 뭐 궁금하진 않은데 그래도 물어볼게. 여자가 꼭 있어야 돼, 옆에? 그렇지만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외로움을 제가 두둔 많이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도 어떻게 서로 동정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합쳐진 거고, 그리고 처음에 너무 짠해서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주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이 있는 거지. 서로 막 죽지 못해서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간혹 아, 여자 무섭다. 그리고 두 번째도 안에서 너무 새는 게 보여서, 돈이 아들을 버리고, 이게 군대 갔다 왔고 내보냈죠. 그냥 집에서 맨날 컴퓨터하고 저녁에 컴퓨터하고 낮에 자빠져 자고 그러니까는 아버지로서는 못 마땅해. 나가서 월급을 줄 테니까 공장에 와서 일을 해라. 잘해도 안 오고, 아들을 내보내놓고, 딸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웃으면서 딸들하고 즐기면서 살기가 엄마 보기 미안하다란 말이지, 내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돈이 자꾸 건너가는 게 보여주고, 공장 직원들을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좀 많았는데 밥을 해주게 되면 일주일에 100만 원씩 꼭 현금이 인출이 되는 거야. 근데 아들 밑으로 다 들어가고, 결국은 내가 아들 핑계 삼아서, 이거 우리 이혼도 이혼이지만 좀 떨어져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자 하고, 2년인가 있다 보니까 아들은 별내 쪽에다가 아파트 하나 얻어갖고 들어갔고, 우리 딸들은 월세 내가 내주고 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 와, 차라리 지금 하기도 잘했다. 지금 아는 것도 그냥, 그래, 여태가 살아준 것도 고맙고, 우리 애들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몇년 살았어? 8년 살았더라고요. 두 번째라? 예. 그래갖고 얼마야, 씨. 그렇게 됐어요. 고맙긴 뭘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안을 삼는 거지, 그냥. 왜 위안을 삶어? 욕하고 뭐하고 뭐예요. 나만 그냥 속상하지. 욕하고 깨달아야지. 아이고, 뭘또 위안을 삶어?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또 똑같이 있는 사람 만났단 말이야. 이그 여자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예? 당신이 도움이 없으면 정도 없는 사람이야. 한때 훅 탔던, 예? 예, 그런 마음이었고 본인은. 이 사람은 그 도움이 그냥 필요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은 선생님 말 찾으셔도 맞네. 이 사람이 나보다 능력은 있어요. 땅도 있고 뭐몇 푼이나 간지 어쩐지는 몰라도, 나는 뭐 지금 살고 있는 집마저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공장도 다 월세고, 뭐 가진 건 아무것도, 내년에 딸 내년에 또 8월 달에 식을 올린다라고 그러고, 이모저모 답답해서 내가, 누구 선생님 딸? 내 딸의 둘째 지희가 내년 8월 정도 아빠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진작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이제 이번 주 10일 날 아빠 저녁이나 먹게, 그러면 언니랑 딸내미가 주말에도 계속 풀가동으로 일을 해요, 병원인데도. 그냥 그러자 그러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노크를 한 거지. 문자 한번 이렇게 넣었는데 어떻게 바로 콜이 돼갖고, 눈빛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또잘 됐네. 찾아주셔서 너무 집도 고맙죠. 가깝고 좋네요. 예. 가뜩이라 그리고 그랬지? 예, 어디다, 사람. 어디다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어차피 이건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부인도 지금 뭐 간혹 그럴 때는 있습니다. 매몰차게, 야, 우리 그만 살자 그러면
그 집은 그냥 그대로 주고 내가 몸만 빠져서 공장으로 와갖고 방 하나 만들고 생활을 하겠죠. 그 집은 누구 집인데요? 월세라고 아, 해서. 그 돈은 내가 다 냈죠. 그러니까, 그래. 네, 그렇게 하면은 두 사람도 뭘 먹고 살며. 왜, 뭐, 배달 땅도 많고, 뭐, 뭐만테매. 그건 다 무용지물이요. 아니,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아, 나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거라도 팔아갖고 살까? 어디 갈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요, 내가. 나 그냥 오늘 혹달았다고 혹달고 갈 기분일 수도 아니,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예, 그냥 그만해라. 해, 할아버지가. 멈춰라. 내가 이전 질문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꼭 여자가 있어야 돼요? 라고 했던 거는, 여자 있으면 좋지. 나는 그래요. 혼자보다 둘이 낫다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언제? 한 60이 넘으면이야. 내 기준에서는. 왜? 그 전까지는, 나 잘났어, 너 잘났어가, 아무리 내가, 저거 해도, 숙지하고 감지해도, 또 그렇게 되거든. 근데, 사람이 보통 내가 점을 본 통계에서, 나도 통계가 나와요. 60줄 넘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인정들 해주고, 응? 아, 이 색깔은 이 색깔대로, 그냥 그 색깔이었지 하고 해서, 또왜저 색깔일까? 또 왜라는 퀘션마크를 붙이지 않는 평균적인 그때가 고은 아이더라고. 차라리 나는 이제 고 나이도 이제 코앞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코앞에 있다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된 사람이 못 돼, 본인도. 또 그렇게 돼야 또 사람들도 잘 고를 수가 있어. 내가 이게 필요하면 이걸 고를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면 이걸 고를 거고. 필요한 내 마음이 그것이 다르단 말이야. 그 나이 때는. 이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할 때, 그거에 맞췄을 때, 그나마 삐그덕되지 않는 필요한 사람을 꼭 보게 돼요. 사람이 물건은 아니지만, 네, 말씀하세요. 서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죠? 인정해주고, 내이 부분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왔던 건데, 그 부분만 채워줘도, 다른 부분에서 안 맞는 거는 다 인정해줄 수 있는 나이라는 거야. 왜? 꼭 나이가 중요해? 근데, 그 때라는 건꼭 있더라고요. 평균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또 본인이 안볼 사람을 본 거야. 에이? 여자는 본인 인생에 낭비 없고, 자식들한테는 아픔이었어. 에이? 그래도 이 자식들 나중에 효도한다. 본인한테. 그건 당신 복이야. 그죠? 당신 복이에요. 고복 하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월세를 살든 뭘 살든 나한테 얘기했지만은 마음먹고 돈 벌면은 잘 벌어. 못 버는 돈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예? 어느 정도는 번다고 본다. 예, 본인 사주에는 쇠가 마르진 않아. 세서 쌓이질 않아서 문제지. 급한 대로 필요한 돈은 급한 대로도 벌수 있는 게 본인 사주야. 알았어요? 그런데 불 끄고 나면 없어. 급한 일 처리하고 나면 또 없어. 그럼 왜 없을까? 하고 돌아보면 이제 답 나왔잖아. 알잖아. 나한테 안 물어봐도요. 그러면 멈출 줄도 알아야 돼. 지금 아니면, 에, 그래도 또 뭐, 아니야. 예전에 뭐이 사람이 그래도 애라도 봐줬으니까 뭐 좋게 생각, 좋아. 그건 내 방어야. 당신 방어라고. 내가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다치고 아파야지. 내가 미쳤었구나 해야지. 응? 그리고 나서 뭘 둬야 돼?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아니. 그리고 나서 긴 여백을 두고 살아가야지. 왜? 한번 미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뭐 깨달아진 겁니까? 도 하루 닦으면 도인 되게? 비바람 다 맞으면 하루 만에? 아니에요. 계속 맞고 지내다 보면, 예? 어느새 내가 바뀌고, 바뀐 내가 사람을 필요로 할때 찾으면, 아까 그 얘기의, 예, 그래도, 두번 이런, 이거 뭐야, 이거. 뭐, 세번 결혼하는 것도 능력이네. 그죠? 능력이에요. 내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참 좋아할 이미지기도 해. 아, 실수 있어야죠, 선생님. 네, 솔직히, 뭐,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일단 딸고, 호감형이고, 예? 뭐, 나이에 비해서도 관리 잘했고, 그리고 또 사주 또한 또 그렇게 들어있어요. 예? 근데 가뜩이나 그런 사람이 또 외로움을 또 많이 타네, 본인 말대로. 그러니까 누구 와서 이렇게 쫙 하면은 그 영웅 의식이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딱 와가지고, 에이씨,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멀쩡하게 사는 부부면은 헤어져 소리 안 하지만, 지금 되게 보기엔 둘이 문서도 안 돼 있잖아요. 네. 그제? 그러면 멈춰야 되나라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응? 멈췄을 때의 내 인생의 어떤 그림과, 지금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의 내 인생의 그림. 당신이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봐요. 향후 몇 년? 5년 뒤를 보고. 그래서 딱 비교해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난 든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 멈추는 거야. 앞으로 좀 있으면 한갑이에요. 그죠? 네. 좋은 여자 만나야 될 거 아니까.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끝까지 항상 아니 이혼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가랑이 다 찢어지고 내 팔뚝 떨어질 때까지 내가 붙잡고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야. 예? 하지만 그렇게까지 갔을 때는 이젠 돌아보면은 나한테는 보장되는 것이 없다. 알았죠? 지금이 내가 보기에는 앞에서 2년이라고 얘기해 줬죠, 제가. 언제쯤이냐고 했죠? 당신의 우유 부담이 2년 안에 끝나. 한번 대판 나. 둘이 관계. 아, 그러면 그때 그냥 갈라쓰고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말에 와 닿는다면이에요. 네. 닿는다면 굳이 뭐 사단 나서 끝낼 거 뭐 있어. 점을 봤더니 또 생각도 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에이, 아니다 그러면 멈출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본인도 작년서부터 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런 게 힘들어요. 네? 아유, 대운이 들면은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호사다마 마가 많이 따라. 알았죠? 그래서 말을 많이 쳐주고 해야 복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운이 든 거는 죽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예, 일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다 해주면 내년에는 하는 일이 경기는 안 좋아지잖아.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을 하세요? 자동차하고 버스, 예. 관광차들 예. 그런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내. 개조시켜주고? 네. 뭐 커스텀도 하고? 네, 44석, 28석으로도 하고, 28석이면 44석도 비춰주고, 커튼 왔고, 뭐, 파티션도 짜주고. 아, 전화번호 하나 주고 가요? 네, 제가 직접 하고 있고. 나도 의자 좀 한번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 바로 나오네. 가까우니까. 네. 저도 한번 방문할게요. 진짜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아, 진짜로. 아, 나는 또 귀하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난다니까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어? 내가 막, 응?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엔 정리 쓰고 내년은 내 사업이 조금 막아, 운이 이제 들 때는 처음부터 막 들썩들썩 되거든요. 그럼 가정주부 운 들으면 바람도 나. 그래서 운을 만약 우리 같은 경우 운 들으면 운바지 하라 그래. 운을 받으면 바람 안 나. 어, 바람이라도 제대로 나고, 인생이. 뭐, 얼른 생각나는 게, 선생님. 응? 얼른 생각나는 게, 지금 스치는 게, 네. 이 사람을 내가 뭐, 아니할 말로, 오랫집에 이렇게 내가 뭐, 좋게 얘기해가지고 정리를 한다 치자.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 크거든. 직원 입장으로서, 안에서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남자 목보다도 꼼꼼히 잘해요. 가르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커버하고 나한테도 그런 이념이 있어질까? 직원으로서. 혼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직원을 뽑아.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래요. 뭘 해도 내가 실속이 있어야 되고, 뭘 해도 내가 새는 곳이 없어야 되지. 내가 일을 왜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개인적으로 내가 크게 샌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그래요? 그 사람 없어도 숨 쉬어요. 그리고 더 잘 쉬고 더 마음 편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뭔지 알겠죠? 지금 내가 보기엔 상극과 상, 그냥 극과 극이 만나고 있는데 사람이 항상 이런 말 하죠. 가화만사성. 네. 예. 가정이 편해요. 밖에서 하는 일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럼 언제쯤이나 동국적 좀 많은 곳을 할 수 있을까? 여자 없으면 공국적 안 하고 산다니까. 무조건? 네.
본인은 항상 그 이상이 좀 있어요. 본인 남들에게. 그거를 내가 이상을 내가 조금 꺾어줄게. 허상도 있어. 알았어요? 이상 안에 허상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본인이 맨날 답답하고 힘들고, 잔푼이가 우스운 거야, 본인한테는. 잔푼이도 모여야 목돈이 되는 건데, 잔푼이가.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그 잔푼이가 모여지지도 않고 우습다고. 지금 이 사람이 당신한테 도움을 주고 금전적으로 뭘 준다고 하더라도 뭐 수십억을 준 것도 아니고 수백억을 준 것도 아니야. 그렇죠. 당신 숨을 쉰다며. 네. 근데 당신은 숨을 쉬는데 당신이 숨이 막히는 게더 많으니까 내가 한 소리야. 아, 그로 인해서 뭔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예, 한마디로 남녀를 득실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죠? 대신에 같이 갈수 없는 인연인데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알았죠? 잘라서 그래서 얘기했어, 그럼.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2년 뒤에는 이런 계기도 있고, 그거를 인간이 어리석으면 또 끝까지 끌고 가기도 해요, 싸우면서도.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알았죠? 날씬 차이가 된다면 잊어진다고. 그땐 이미 늦었다고. 그래서 지금, 예, 그게 두려워서 못놀것 같으면 당신 바보고. 알았죠? 네. 예, 계산해줄 건 나중에 계산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이만큼 숨 막히게 해놓고 해서 숨구멍 터준 거야. 그걸 당신이 지금 내가 좀 숨을 쉬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생활을 연속으로 쭉 하면 당신 평생이죠. 건강은 뭐 보장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뭐잘 사는 부부를 찢어놀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죠? 그다 또 뭐, 지금 거의 뭐 법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늦진 않았으니, 잘 점검하고, 이유 잘 막론하고 돌아보고, 정리하는 게 당신 옆에 좋다. 여자가 네. 있는 한, 돈은 안 싸요. 아. 알았습니까? 절대, 예, 그럼 여자가 없으면 돈이 쌓일까? 마음이 편해지겠지. 마음이 편하니까, 예. 어저께 3천 원 있던 게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다 보니까 5천 원으로 또 쌓여지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오늘, 어저께 3천 원 보인 것도 지금은, 아, 이거 갖고 안 되는 건데,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다 쪼이다 보니까 5천 원 보일 것도 안 되고 3천 원이 또 사라지는 거야. 사람은 기운에 의해서 살고요. 응?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현실도 우리 기운에 의해서 들썩달썩하다는 걸 알아야지. 선생님,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얘기는, 당장 뭐, 너 나가, 어떻게 해?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주고 자리를 뭐, 잡을 수 있게 그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 돈은 아니지만은. 해서, 지금 있는 집은 뭐, 그 사람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라도, 내가 공장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안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에를 안 들어가는 폭이 되는 거지, 그냥. 아휴, 그냥 끝나면 깨끗이 끝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 한마디로 썩어서 잘라내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잘라내야지. 내 생활의 모든 리듬을 바꾸라고요. 다시 시작하셔도 된다고. 조금 없는 부분의 빈자리가 채워질 거니까, 그 여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채워질 거니까는 이대로 가면 계속 이대로 가다가 썩어요. 내가 보이는 게 그거야. 예. 둘이서 가면서 쌓이질 않거든, 돈이. 그럼 돈 때문에 내가 해주라는 게 아니야. 돈은 현실이고, 사람 가슴속에서도 똑같이 썩고 있다는 거야, 서로가. 뭔지 알겠어요? 네. 그게 비춰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아무튼 효녀딸들은 뒀으니까, 예, 그거 하나라도 좀 안도하고 높이 사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예, 가정사는 본인이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예, 아니면 멈추십시오. 알았죠? 네. 예, 과감히 알겠습니다. 먹게요.